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계죠. 누구보다 전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하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10년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의협이 반대하는 배경은 뭔지, 정부와 타협점은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협이 오늘 휴진하고 네.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파업을 하는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시민들은 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의협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네. 전임의들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의사 전체가 이번 파업에 좀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을 했죠. 근데 네. 사실은 오늘 그 하루뿐인 파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가 의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료를 봤더니 전국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네. 좀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24.7%가 오늘 사전 휴진을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에 오려고 신청했고 지금 또 휴가 중인 또 휴가 시즌을 감안하면은 30%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국민 불안이 좀 가중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 이런 것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직업윤리까지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런 것을 그렇죠.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직업윤리까지 조금 좀 위배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일부의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의협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뭐 목적이나 뭐 명분이 네.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정원을 4천 명 이렇게 늘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의협은 이제 우리 현실에 비해서 의사수가 적지 않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곳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얼핏 보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는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의료격차,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우리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OECD 국가는 의사가 3.4명인데 우리는 한의사 포함해서 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제가 한번 한 자료를 봤더니 서울의 이제 종로, 중구, 강남 이런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의사수, 평균 의사수가 10명 가까운데 경북, 예를 들어서 경북의 3개 지역, 군 단위로 놓고 보면은 0.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격차가 14배나 나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2개나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의료의 허점이 좀 뚫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수가 과잉이 아니다. 4천여 명을 늘려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인구가 8% 정도가 감소되면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실은 노인 인구는 그 사이에 234%가 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입원 환자 비율은 지금보다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인력을 지금 확충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다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네, 정부는 이런 격차 때문에 10년간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네.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인식이 좀 수도권이 잘 돼 있다는 그렇죠. 인식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지방에서 뭐 서울로 오시는 경우도 좀 많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의사가 충분해도 그 지방 병원을 방문을 할지 그리고 여전히 그 10년이 지나도 의사들이 지방에 머무르지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방 10년간 근무제 이게 굉장히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긴 한데 또 허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10년간 근무할 때는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의사를 양성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만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의료 면허를 박탈해요. 그런데 네.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의료 면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난 10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10년 후에 또 받아도 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이 있는 거죠. 이걸 악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 당연한데 정부도 이런 고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방의 양질의 의료기관을 확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분들에게 그 이외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인책을 주겠다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될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아주 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왔는데 의료계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또 의구심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력만큼이나 뭐 불균형한 또 배치가 네, 그렇죠.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이게 의대 정원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의협의 입장은 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지금 인기와 비인기 너무 이게 극명한 그렇죠. 차별점을 두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협 측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이런데 필수 의료 전문의들은 생명을 다투는 특성상 아주 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또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년 100명씩 배출되는데 분만기 의료기관은 줄고 있는 이 역현상은 어떻게 그럼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취약지 비인기 필수 분야를 정부가 좀 양성하고 의료 공공성을 또 확보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그건 너무 장기적인 인프라니까 지금이라도 의료인력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또 이렇게 서로 입장이 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까 지방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우리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정책이라든지 또 코로나19 여파로 이 재정이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정부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또 의료 수가 낮은 것도 문제 맞아요. 문제 맞는데 사실 또 지방은 의료 수가를 좀 올려준다고 해도 의료 수가라는 게 정부가 나중에 또 돈으로 메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는 의료기관은 좀 벌더라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전국 국민이 어쨌든 또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보험료 낮춰달라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의료 수가 높이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에요. 또 설령 의료 수가를 높여도 지금 지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무를 안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국가 부채가 111조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는 의료 수가를 더 현실화시키기에는 고민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수가 문제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되느냐에 대한 논쟁도 사실 지금 진행형에 있는 겁니다. 좀 이제 당장 이제 파업을 오늘 진행을 하니까 네. 당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파업 하루 전인 어제도 정부가 이제 뭐 손을 사실은 뻗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대화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뭐 진전된 상황이 좀 없었고 뭐 이미 의협에서 전달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하나, 이제 네. 의협과 뭐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모두 거부를 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짓는다고 이제 보실까요? 의협의 입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우리한테 이제 이른바 국민 앞에서 이제 받지 못할 거란 다섯 개 중에서 해놓고 하나 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쇼를 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좀 약간 코너로 몰려는 거 아니냐.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박능우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차원나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요구사항을 좀 강경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절충점은 있다고 봐요. 다만 의사협회도 대단한 우리나라의 그 전문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파업으로만 힘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정부가 근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방 의료체계 확충이라는 게 어떻게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안을 얘기하면서 같이 절충점 찾아가야지 정부도 이렇게 그냥 4대 악, 그러니까 뭐 의료계 표현은 4대 악이죠. 이렇게 정부 아젠다를 마구잡이로 몰아붙일 것도 아니고 또 의료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로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못 받을 것도 아닌데 사실 여기에 또 한의학계 문제도 좀 사실 끼어 있어요. 네. 한의학계를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하는 문제도 의협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 부분 만나서 좀 내부조율을 한 다음에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이 상충되면서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희생이 되는 거는 국민들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협에는 또 의협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협회도 있고 한의사협회도 있고 다양한 또 우리 저 직능단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끼리 내부 조율을 좀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부는
반드시 의대 정원이라는 이제 왜 이분들이 미래의 불안정성을 갖는가? 지금의 사실에 지금 전공의들이 나중에 미래의 개원의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미래의 불안정성을 갖는 의료 시장의 지금 과열 경쟁 양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정글처럼 돼 있는 그 상급 의료기관과 하급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내고 같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만 비로소 어떤 서로가 합의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전히 이런 것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조금 밀어붙이고 속도전을 하고 의협도 내부의 이해관계, 병원협회라든가 한사협회라든가 같이 조율을 좀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좀 터지기 전에 네. 의협 이제 뭐 담당 대변 쪽이랑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 파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해결되면 좋은데 네. 미리 사전에 어떤 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슬기로운 해결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진전 방안이 아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파업이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지금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 파업은 제가 보기에 정부가 준비도 한 데다가 그 나름 이제 저 미리 사전에다 신고받아서 한 데다 해서 예, 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또 더 의협 측 입장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끌진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일 파업으로 아마 내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제2, 제3의 파업으로 갈 경우에는 정부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의 비상의료 체계 상황에서 또 의협 입장에서도 과연 직업윤리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점들이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양쪽은 절충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말한 것처럼 뭐 의사들은 공공재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긴 듯한 정부 당국의 발언은 매우 온당치가 않죠. 네. 설령 의료 공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재, 국민이 공짜로 갖다 쓰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들, 그러니까 서로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아젠다를 책상에 올려놓을 걸 갖고 와야죠. 이렇게 서로 평행성만 달리면 이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치킨게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점은 좀 양측이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루로 예고를 했지만 네. 그게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는 끝나더라도 이게 절충점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파업, 또 다른 파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연장선상의 위험성은 놓고 있다. 이런 점들은 의협에서도 아마 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더 힘으로 보여주는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도 무조건 이렇게 대화체에서만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협과 그런 이익 관계단체자들을 설득할 만한 안들을 내놔야죠. 4대 악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또 의협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건 감안해줘야 될 필요가 저는 정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